오늘은 제가 부아카오 시장 2층에 있는 마사지샵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마사지가 120만. 부아카오에서 거의 가장 쌀 거예요. 오일 마사지가 200만. 이 마사지샵은 100% 건전입니다. 그래서 부아카오 시장 2층 보면 마사지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마사지 받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가게는 여기고요. 마사지 가게. 여기는 부아카오 시장. 부아카오 시장 2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아보카도 주스가 60바트입니다. 60바트 아보카도 주스. 그리고 이건 어묵 잡채 부침개 해서 이것도 50바트입니다. 50바트. 여기 로마로 가만 요걸로 먹자니까. 네, 이게 또 우리 사장님이 똥쌈을 이렇게 또 카페 와보시면 많이 봐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부아카오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격표로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걸 참고로 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부아카오 물가를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좀 비싼데요, 다. 보면 이런데 좀 비싼 거고 가격 대가 싼 건 아니죠. 우리가 봐도 피자가 240바. 예, 그래서 이 부아카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태국이 물가가 싸다고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태국에 그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면은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싼 건 아니고요. 지금 또 물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돈 1000바트 그냥 쓰는 거는 우습겠어요, 우습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전 가치, 예, 네, 뭐 20바트, 30바트, 40바트,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아카오가 맥주값은 되게 쌉니다. 맥주값은 되게 싸고요. 보통 해피아워 시간에는 65바트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 네, 여기는, 맥주 한 병 먹으면, 네, 한 병 먹으면 한 병 공짜.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아가씨 듬이 부아카오는 150바트 정도 합니다. 듬이. 네, 150바트에요. 150바트. 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쫑을 칵테일로 먹는 데가 있는 방면에 맥주 먹는 데도 있대요. 그거 참고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셔갖고 그러니까 가격이
가격은 싸지만 그래 평균 단가가 한 150바트 네, 정도 합니다. 네, 뭐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허니문 허니문 골목 마사지 드시게하는 골목이에요. 예, 네, 아셨죠? 그리고 네, 그래서 하여튼 가격은 다 그래요. 예, 네, 여기도 뺏는 카피 뺏는 가격이 70바트 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70바트 태국이 맥주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맥주 가격은 여러분들 네, 마사지도 마찬가지지만 맥주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저 피자도 피자는 저게 과일은 요게 예, 무조건 20바트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30바트짜리도 있고 만화랑 요거 있죠? 요게 만화랑 꺼랑, 꺼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30바트인가 그렇잖아. 요것도 30바트, 망고. 탑. 네. 그리고 이 집에 모자가 요게 150바트. 요 모자도 150바트예요. 이제 가격표 다 주는 거예요. 요 모자는 150바트. 요 힙밥 모자는 200바트입니다. 200바트. 제가 단가표 제가 여러분한테 단가표 줄 거예요. 네. 없네 배불러. 제가 지금 구독자님하고 밥을 먹고 와서 배불러 배불러. 네. 여기도 네. 마사지는 보통 부아카오가 마사지가 보통 150바지에요 이게 평균. 네, 타이도 150, 오일이 200. 200에서 오일 맛에 밟아야겠다. 저 여기서 한 번도 안 밟았는데. 네, 이 집은 렌트. 제가 항상 많이 얘기했죠, 이 집. 네, 렌트, 렌트. 또 부아카오에서 이 집이 그나마 좀 나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싶으면 아우 네, 이렇게 사신대요. 네, 이렇게 가입표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연도하고 가입표가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들 맞춰서 사시면 돼요. 네. 이 집이 그나마 그래도 렌트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와, 이 아저씨가 대박이다. 얘는 뭐냐? 와, 여기도 서양 애들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약국이. 아, 네. 저는 오늘 콜라 한 잔 먹습니다. 콜라 한 잔. 네, 콜라 한 잔에 50바트입니다. 50바트. 오케이. 네, 여기 레이디, 걸, 섹시, 넘버 원 인 타일랜드. 굿.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부아카오에 갔다가 지금 여기 센탄 앞쪽에 먹거리 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아카오 라인과 또 센탄 비치 쪽 라인은 음식 가격들이 어느 정도 차이 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그런 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 가격은 비슷하고요. 여기는. 일단 크기 제가 예전부터 방송을 했지만 많이 차이 나봐야 10발에서 20발 차이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고급 음식점이 아니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차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안니스 농도와 아우마 타우라이카 아만 3판 3판 럭카 아 또한 빽빽 네러 아 30kg 30kg 럭카 3판 ขอบคุณครับ예, 저는 지금 센탄 지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탄 지하 음식이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여기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파타야에서 예, 센탄이 지하가 음식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보통 센터는 기본이 180입니다, 180. 제일 싼 게.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가격이 일반, 뭐 양이 조금 많고 깨끗한 점이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169바, 179바. 예,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양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센탄이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비싸요. 뭐 잠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 음식 가격은 뭐 어때? 아 스파게티가 190바스라 음식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밥 피자도 이렇게 파는 예쁘네.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예, 빅시에서 여기 센터 같은 데 보면 빅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쿠폰을 사갖고 100바트, 200바트 예, 쿠폰 사서 드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센터 지하가 가장 파타에서 비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부 고급 시장 그런 데 빼고는 센터에 가장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지하가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센터를 나와서요. 이제 센터 앞에 바닷가 보면은 또 야시장 이제 먹거리가 또 있죠. 거기는 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태국은 음식 단가가 싸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리고 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게, 그, 목병이 20바시네. 예.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아무래도 자리세가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저게. 이게 마모아, 네, 망고밥. 이제 망고밥도 여기가 한 18 정도 더 비싼 것 같네. 18, 28. 네. 치킨도 조금 더 비싸. 네, 여기도 한 18 정도 더 비싸요. 18. 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릿세가 있다 보니까 너무 싸게 또 할 수는 없고, 근데 단가들이 워낙 싸니까 참 쉽다. 네. 단가들이 싸죠 원래. 네. 자, 요것도 예, 시국 케밥이 80만. 요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케밥이죠? 여기.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요거 악어 한 마리 아까 제가 영상 찍은 거 보면은 예, 그 한 마리 3,000밖에 갖고 온단다. 30kg. 주스 가격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한 10밭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10밭 정도. 밥. 보통 10에서 20밭 정도 예,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예, 먹거리죠, 먹거리. 이 벌레 음식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저 꼰대기, 꼰대기 되게 비싸요. 네. 네. 요거 가격은 여기가 좀 더 싸요. 여기가. 원래 이 꼰대기가 하나에 30만이에요, 딴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골라서 50만이니까요. 양은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양은. 그래서 제가 어느덧 여기 바닷가까지 제가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바닷가까지 나오고요. 예. 예, 제가 지금 어느덧 이 파타야 비치까지 예, 저 오게 됐네요. 아, 파타야 비치 오늘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석양이요. 예. 보시는 것 같이 석양이 너무 예술인데요. 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석양이. 와, 이거 막 그대로. 너무 아름답네, 석양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히트까지 다양한 곳을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서 뭐 크게 음식값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와 또 모르고 계시는 거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물어봐야 돼. 제가 깜빡했어요. 피, 피값? 강원, 가오이, 또 타오라이카? 랑 또? 40발러. 예, 여기가 의자 하나에 40, 50발러랍니다. 아니, 40. 카카오. 또 야오. 아, 카카오. 능러이. 아, 또 야오. 능러이. 차이바값. 그니까 저 식탁이 긴 거는 100발. 작은 거는 50발러랍니다. 콜라. 콜라. 아, 갑, 거쿠마카. 갑. 카폼. 네,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